078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대봉 LS는 동사는 1986년 설립 이래 쌓아온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원료 의약품, 화장품 소재, 식품 첨가물 원료 등을 제조 공급하고 있음. 원료 의약품 분야로 호흡기, 고혈압, 소화기, 고지혈증 치료제 및 아미노산 유도체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 치료제, 호흡기 치료제 분야의 강점을 가진 천연화장품 코즈모스 인증을 37개 품목 완료, RSPO 정식 인증 제품 유통 라이선스도 획득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1986년 7월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원료 의약품, 화장품 원료, 식품 첨가물 등을 국내 및 일본,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20 세계 화장품 학회, IFS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smetic Chemists에서 총 6건의 신기술이 선정. 재무 대시 의약품과 화장품 및 식품 첨가물 원료 부문의 매출 신장과 피부 임상 연구센터 부문 호조에 따라 도매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이자 수익 및 정부 보조금 수익 등의 증가와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 천연물 소재의 화장품 수요 확대와 다양한 매출처 및 품목 수를 보유하였으며 고령 환자에서 수요가 높은 고혈압 치료제 특화와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으로 성장세 이어질 듯.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대봉 LS의 시가총액은 12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봉 L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88위입니다. 대봉 LS의 상장 주식수는 1,108만 6,579주입니다. 대봉 L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봉 LS의 퍼은 18.2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6배, 1,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1번지억 원, 97억 원, 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 원, 100억 원, 118억 원입니다. 대봉 L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39%이고 유보율은 2037.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4.5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84 더하기 0.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9.26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봉 LS의 2023년 9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710원보다 2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93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봉 LS는